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구두구 놀라와 우리 주님 마시는 이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힘센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힘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삼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지켜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하여 그들을 노예가 되게 하였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한테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치 않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그들에게 삼손을 보내주었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그는 나시린이로 태어났어요. 나시린은 바로 술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랍니다. 또한 이 삼손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은 얼마나 강했던지 블레셋 사람들은 벌벌 떨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가 없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하면 저 삼손이 와서 우리가 다 괴롭히니.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삼손이 있을 때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들은 삼손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런 삼손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삼손은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드릴라, 당신은 정말 아름답소.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오. 삼손,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힘이 세고 멋있어요. 둘이는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은 뜨거웠답니다. 그 사실을 안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그 드릴라를 찾아갔어요. 드릴라, 만약에 당신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은 1100을 주겠어. 네? 아니, 1100이나요? 정말이요? 그렇소. 그 비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드릴라는 바로 그 돈이 탐났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삼손과 단 둘이 있을 때 드릴라는 삼손에게 물어보았어요. 삼손, 나는 당신이 그 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요.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드릴라, 그건 알려고 하지 마오. 그건 내가 알려줄 수가 없어. 왜요? 아니, 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사이끼리 비밀이 어딨어요? 드릴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오. 그것은 내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요. 물론 당신에게도.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비밀이 어딨어요? 드릴라, 그게 아니라 나요! 나! 그러면 내가 알려주겠어. 정말? 정말. 고마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 삼손은 드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말해주었지만 세 번씩이나 속였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데릴라는 이젠 삼손에게 대들었어요. 삼손, 내 눈을 똑똑히 봐요.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왜 세 번씩이나 드릴라? 몰라요. 드릴라, 사실을 말해줄 테니 이거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말 안 할게요. 내가 누구한테 말해요? 어서요. 드릴라, 내 힘의 비밀은 바로 머리요. 내 이 긴 머리를 밀어버리면은 난 힘을 쓰지 못하오. 정말? 정말? 정말이냐고요? 정말이라. 드릴라, 말하면 안 돼. 알았어요. 어서 주무세요. 나 안 졸린데. 그래도 주무세요. 드릴라는 삼손이 잠자는 품을 타 블레셋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삼손이 자고 있어요. 바로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예요. 밀어버리세요. 정말이야? 제보시어 속였잖아. 이번엔 진짜예요. 삼손이 정말로 가르쳐줬어요. 알았어. 그리고 1100을 빨리 주세요. 자, 여기 있어. 알았어요. 드릴라는 1100을 가지고 그는 그곳을 떠났어요. 블레셋 사람은 잠자고 있는 삼손에게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와 그의 머리를 밀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삼손이 눈을 뜨자 자기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된 삼손은 모든 힘을 잃게 되었어요. 저 삼손을 봐, 삼손을. 저건 완전히 개만치도 못하네. 자, 저렇게 두어서는 안 돼. 혹시 저놈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할지 몰라. 삼손 눈을 빼버려라. 네? 눈을 빼버려. 눈을 빼버리라고요? 눈을 빼버려. 그리고 저거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돼. 맷돌을 돌리게 해. 맷돌을. 삼손은 눈이 빠졌고 그는 큰 맷돌을 돌리기 시작하였어요. 하하하! 저 삼손 봐, 저거. 아니, 소다 돌리는 지금도 맷돌을 돌리고 있잖아. 재밌지 않아? 놀림감이 된 삼손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힘을 주었는데 제가 그것을 하지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오늘같이 이렇게 즐거운 날에 우리 삼손이 재주 부리는 거 한번 보면 어떨까? 삼손이 재주 부리는 거? 아, 그거 재밌겠는데? 아니, 눈이 빠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여봐라. 예. 삼손을 오라 그래.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 좀 보고 싶어. 삼손! 네. 너 가서 재주 좀 부려봐라. 보고 싶단다. 삼손이 왔어, 삼손이. 삼손, 어서 와, 어서 와.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써니 재주 좀 부려봐. 이렇게 두 바퀴, 세 바퀴 뛰어보라고. 어, 저거 넘어지네, 넘어지네.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힘을. 내가 재주를 부릴 테니, 두 기둥 사이로, 아, 재주를 부린다고? 저 기둥 사이로 한번 좀 보내줘봐. 기둥 사이로. 아, 기둥은 왜 자꾸 원숭이처럼 놀려고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그동안에 삼손의 머리는 자라게 되었고, 삼손은 두 기둥을 손으로 밀기 시작했어. 아, 재주 부린다, 재주! 기둥을 밀고 있어, 기둥을. 하나님, 저에게 힘을! 기둥이 무너진다! 어, 삼손 나오라고 그래, 어서! 무너진다! 하나님!
것이야.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바로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수천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답니다. 아, 삼손 정말로 불쌍해요. 하나님보다 한 여자를 더 사랑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다니요. 어린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없나요? 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죠?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